한 20년 넘은 집 같습니다. 예, 고무가스켓이 이렇게 뚝뚝 부러집니다. 아, 정말 너무 오래돼서 마음 같아서야 그냥 틀 다 바꾸고 제작하고 싶은데 고객님 입장에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떻게든 틀을 살리면서 작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지금 보니까 이 밑에 롤러도 옛날 거여서 제가 지금 롤러 가져온 걸로 교체하면서 지금 작업을 해볼까 합니다. 너무 안 빠져가지고 여기 좀 휘어진 부분도 있는데요. 어쨌든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루이 높이를 좀 낮춰야 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부품 교체할 거 하면서 지금 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. 작업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요. 원래 지금 여기 도착한 시간은 2시였는데 지금 1시간 반 동안 떼고 이거 탈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다른 데 같아서는 벌써 작업이 들어갔을 텐데 20년이 넘은 아파트다 보니까 이렇게 작업이 난해합니다. 일단은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스켓이 다 이렇게 부러지고 고무 가스켓은 그리고 모에어는 그냥 아예 이렇게 먼지가 바스라질 정도로 이렇게 바스라질 정도로 그냥 다 굳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 날린다고 보시면 돼요. 모에어까지 싹 교체하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모에어 가루가 다 날려가지고 빼는데 이거 보이십니까? 완전 가루식으로 다 됐습니다. 가루. 이거 몇십 년 동안 한 번도 안 가니 이 가루 보이십니까? 가루들. 정말 좀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는 진광 오남읍 쪽에 금강 아파트입니다. 아파트 지어진 지 너무 오래됐고 알루미늄 방충망인데 너무 오래돼서 가운데가 주저앉아갖고 빼는데 지금 한 1시간 반, 2시간 걸렸습니다. 자, 빼는 것도 빼는 거지만 넣기도 상당히 까다로울 것 같고요. 일단 메다 30 정도 나오는 대창이 하나 있고 그리고 메다 안쪽으로 대창 두 개 그리고 중창 두 개 다섯 개이지만 사실은 웬만한 40평, 50평대 아파트 작업하는 것보다 난이도가 더 심합니다. 왜냐하면 오래돼서 이게 빠지질 않습니다. 빠지질 않고 여기 대창 중에 폭이 제일 짧은 거는 거실 쪽에 있는데 옛날에 잠가놓고 그냥 닫아놓는 바람에 창호를 혼자 다 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 나와서 하여튼 어떻게든 지금 빼내긴 했는데요. 롤러를 좀 교체하면서 좀 폭을 좀 줄일 수 있는지 뭐 좀 연구해서 작업을 하고 설치하는 데까지 많이 난해할 것 같습니다. 이런 작업은 사실은 너무나 난이도가 높아서 일반 방충망 하시는 분들은 많이 꺼려할 수 있는데요. 저 역시도 사실은 조금 힘듭니다. 그래서 뭐 그 힘들다고 해서 돈을 더 받을 수는 없는 부분이어가지고 그게 좀 있습니다. 하여튼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. 일단은 30mm 모노필라멘트로 전체 롤 교체했고요. 일단 들어가서 작업을 해보겠지만 밑에 롤 있는 쪽에 롤도 안 돌아가고 망가진 것도 지금 수정해서 새 걸로 교환하면서 작업을 했는데 일단 들어가서 잘 끼워지는 것만 좀 고민이 됩니다. 하여튼 뭐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.